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가 처음 미국에서 샀던 저희 집을 한번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집을 팔고 나왔는데 요즘 매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는지, 보면서 다시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일단 겉에가 저희는 노란색이었는데 갈색 톤으로 페인트를 바꿨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대리석을 쫙 깔아서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큰 책장을 만들었어요. 저희 때는 없었던 건데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다이닝 테이블 위에 전등도 바꿨습니다. 집 전체적으로 저희 살 때보다 전등을 다 교체를 해서 집이 굉장히 밝고 좀더 우아해 보이게 변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마루에서 배드민턴을 칠 만큼 짐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 짐이 굉장히 많이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짐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놀아도 될 만큼 거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이거는 2층에서 본 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와도 아주 널찍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부엌 부분에 싱크대를 싹 교체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하얀색 싱크대였는데 이렇게 월넛으로 다싹 바꿨어요. 와인 냉장고를 설치를 했네요. 저희 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븐도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걸 갖다 놨네요. 그리고 블랙버스트 룸에 있는 책상하고 책장도 저희는 하얀색이었는데 월넛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1층 화장실, 작은 화장실에 싱크대 색깔도 월넛으로 바꿨네요. 이거는 1층에 있는 게스트룸인데요. 여기도 좋은 침대를 갖다 놨고요. 그럼 1층 다 봤고요. 2층으로 보겠습니다. 2층은 저희 안방을 비롯해서 방이 4개가 있었습니다. 1층에 전등도 바꿨고요. 1층에 전반적으로 가구를 아주 좋은 가구들을 갖다 놨네요. 저희는 달랑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의 놀이터로 안방도 썼거든요. 악기 연주도 하고 모여서 같이 다 잠도 자고. 여기는 안방에 딸려 있는 큰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크게 손본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방인데 방은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들이 드럼을 놓고 쓰던 방이었고요.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뒷마당도 확 바뀌었어요. 나무였던 덱을 쫙 걷어내고 돌로 멋지게 깔아놨고요. 저희가 팔 때보다 10만 불, 1억이 올랐어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사고 싶으세요?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